열대과일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에 일단 시작은 했지만 저렴한 수입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로를 찾지 못해 헤매는 열대과일 농가의 현실을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주현 씨는 2014년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500kg을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3kg에 10만 원인 가격을 생각하면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손에 쥔 돈은 고작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수입산에 밀려 절반은 팔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게 크게 돈은 될것 같지는 않고 힘들기는 힘듭니다. 일단 판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팔 수가 없으니까. 재배 실패에 농사를 포기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광양에서는 애플, 망고와 백향과를 재배하던 21농가 중 11농가가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열대과일 재배를 시작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하는 농가도 많아 전남의 열대과일 재배 면적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고민입니다. 유통 이자를 어떻게 해야지 대규모 유통을 시키려니까 가격이 아마 농가들은 못할 거예요. 무작정 열대과일 재배를 장려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작목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